듣기만 해도 어깨가 들썩들썩 SF9이 날 춤추게 해. 오늘 영수 스튜디오에 놀러온 분들은요, 청량함 가득 품고 돌아온 그룹이죠. SF9 만나면 반갑죠. 네, 영수 스튜디오 2부 시작했습니다. 독보적 잘생김, 독보적 청량함, 독보적 칼군무를 지닌 그룹입니다. SF9 어서오세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트윗 센세이션. 안녕하세요, SF9입니다. 자, 보는 라디오 켰습니다. 카메라 보고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SF9에서 브레인을 맡고 있는 인성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SF9에서 꿀목소리를 맡고 있는 재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SF9 막내 찬이입니다. 와, SF9이 원래 멤버가 9명인데 오늘 대표로 3분이 나와주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3분은 팀에서 각자 어떤 걸 담당하고 계시죠?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섹시를 맡다가 아, 인성 씨가 오늘 같은 경우는 약간 네. 조금 브레인 쪽으로 약간 방향을 틀었거든요. 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로. 아, 제가 듣기로는 이 3분이 입담이 장난 아니다. 아, 아닙니다. 정말 네. 저는 정말 입담이 좋지 않고. 아, 그래요? 확실히 요즘 폼이 좋은 재윤 씨가 아니요, 저는 아, 좀 이끌어주고 여기 제자라고 있습니다. 생각하시면 되고 아~ 여기 스승님이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좋습니다. 얘기했어요. 그 예전에 로운 씨 나왔었는데 네, 맞아요. 같은 그룹이잖아요. 네네. 분위기가 이렇게 다르지 뭔가 느낌이. 아, 그 친구는 이렇게 다른 느낌이지. 멋있는 느낌이라. 아, 저희도 멋있긴 한데. 아, 뭐, 아, 멋있어요. 네, 저희 평소에 얘기하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아~ 좀 웃기려고 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멤버들이. 아, 웃기려고 하는 거. 아, 저랑 비슷하네요. 저는 별로 요즘 무리수가 많아가지고 아. 서로 오늘 무리수 하면서 너무 좋아요. 뭐 안 되면 안 되면 너무 가는 거고 그죠. 무리수 마음껏 던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영스에서 세 분의 존재감 제대로 보여주실 거라 믿고요. 아, 캐치프레이즈? 네네. 각자 맡고 있는? 네네네. 인성 씨가 브레인이고 재윤 씨가 꿀 목소리고 찬희 씨가 막내인데 아, 근데 왜 찬희 씨는 막 그냥 막내예요? 아니, 제가 너무 좀 투명하다. 이제. 너무 투명해. 너무 그게 뭐가 없는데? 네. 잘하는 게 없습니다, 사실. 팀 내에서. 아니, 갑자기 그렇게 겸손하기 때문에. 아, 겸손을 맡고 있다. 네. 아. 저도 중간으로 바꾸겠습니다. 중간이요? 중간으로. 저는 마미 손을 맡고 있습니다. 마, 어떤 의미죠? 겸손이니까 전 마미 손을 맡고 있습니다. 잠깐. 아. 이런 무리수예요. 네. 좋아요. 아니, 좋아요. 아, 저 좋아합니다. 네네. 아니, 전 좋아요. 네, 인성 씨. 아, 좋습니다. 자, 그 브레인이잖아요. 어쨌든 브레인. 아, 그러니까 브레인이가 똑똑하니까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브레인인데 이래서 내가 브레인이다. 아, 사실 저희 멤버들 다 정말 스마트하고 그렇지만 네. 아무래도 저는 즉석으로 하는 그런 NNC 같은 거에 좀 강하거든요. NNC가 어, 이거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 NNC? 거를 조금 저의 강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아무거나 다 가능해요. 아무거나요? 정말 가능해요. 진짜? 네.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내도 돼요? 진짜 가능해요. 좋습니다. 진짜 네네. 어렵게 될게요. 네. 진짜 어렵게. 시계 바늘. 어, 돼요. 시계 바늘이죠? 어, 뭐 개로 하셔도 돼요. 시계. 아, 알겠습니다. 시계. 시청에 오랜만에 놀러 갔어요. 그런데 개 탔다. 개 탔어. 파. 바로 그분이 제 앞에 있잖아요. 어. 늘 보고 싶었던 SF9 찬이. 와! 진짜 잘해요, 진짜. 아, 오늘... 잠깐만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하지? 전 반갑준으로도 될 것 같아요. 반갑준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고요. 아, 갑갑했는데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준 준비했던 모든 거 다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와, 진짜 미쳤다. 와, 대박인데 이거? 선배님을 위해서. 와, 이거 진짜 감동적이네요. 아닙니다. 아... 와, 이게 어떻게 되지? 아니, 평소에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점점 이제 연습을 저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약간 레퍼토리가 생기더라고요. 아, 연습으로 이게 되는 거구나. 약간 저도 약간 개인기로 약간 연습을 했었던 건데 아... 하다 보니까 조금씩 노하우가 쌓인 것 같습니다. 와, 이거 진짜 감동적이다. 이거 뭐 잘하는 수준이 아니네. 이건 진짜 장난 아닌데요? 아닙니다. 미리 뭐 짜고 한 것 같잖아요. 아유, 절대. 그냥 바로 직속. 네, 저 진짜 이거 직속인데. 진짜 프리스타일로 했습니다. 오, 칭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스타트 좋습니다 오늘. 짝짝짝짝. 아, 장난 아닌데 진짜. 좋았어. 아, 재윤 씨는 꿀 목소리네요. 네네네. 꿀 목소리를 한 번쯤 커버해보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제가 요즘 좀 듣고 있는 노래가 성시경 선배님의 네. 희재라는 노래를. 아, 좋죠. 나중에 저희 팬분들을 위해서 네. 한번 커버를 해볼까 하는데 짧게 그럼 한 소절 해볼까요? 아, 좋습니다. 그대 떠나가는 그 순간도 나를 걱정했었나요? 네. 아~
와, 아, 아 좋아요. 저 옆에서 듣고 있는데 네, 네. 진짜 귀가 녹아내리는 줄 알았어요. 아, 그러니까요. 와, 아 진짜 귀, 잘 자요 한번 가능한가요? 아, 잘 네. 자요? 아 네. 영스트리트 청취자 여러분 잘 자요. 아, 와, 놓았다. 아 진짜 좋다. 아 진짜 좋아요. 예, 네. 아 감사합니다. 진짜 좋죠. 와, 진짜 저는. 토스트 먹을 때 버터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인씨가 있으니까. 토스트 먹을 때 제가 잘 자요 계속 해줘요. 아 네. 그럼 진짜 그대로 그쵸? 토스트가 맛이 느껴지겠네요. 감사합니다 받아주셔서. 아 아니요 아, 저랑 비슷해서 저는 정이 가요. 저는 이제 혼자 진행할 때 네. 그 이런 개그를 하는데 네. 반응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아. 근데 끝까지 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하나가 걸리는 거거든. 저도 그렇습니다. 네. 열 개 중에 한 두 개 걸리는 거예요. 그죠? 맞아요, 맞아요. 네, 인성 씨 참 그 존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찬희 씨. 네. 막내. 막내. 잠깐만, 막내 말고 네. 좀 뭔가 좀 좀 더 느낌 있는 거 없을까요? 막내도 좋은데. 너무 그냥 막내 할 줄 아는 게 잘하는 것도 너무 많고. 맞아, 맞아. 형들을 끌어당기는 사람. 네. 끌어다니는 사람. 네. 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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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석남. 어떻게 네. 어떻게 끌어당기죠? 그러니까 형들이 네. 계속 제 옆에 있어요. 아, 인정합니다. 네. 뭐 예를 들어 뭐 스케줄 할 때나. 네. 네. 찬희 씨 옆에 항상 머물고 네. 계십니까? 얘기할 때. 아니 확실히 찬희가 매력이 있어요. 그 뭔가 형들의 그런 뭔가 그런 걸 자극하는 뭔가 매력이 있어요. 땡기게 해요 자꾸 사람을. 아 이거 눈웃음이 있네. 그때 약간. 맞아요 맞아요. 귀여워요 진짜. 약간 좀 이렇게. 네네네. 안아주고 싶고 네네네. 약간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좋습니다. SF9을 환영하는 영스 가족의 문자들이 많습니다. 찬희 씨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와우. 네, 이혜영님께서 어머어머 오늘 SF9 멤버 3명이 아닌 4명이 나온 줄 알았어요. 오늘 스튜디오 안이 환하네요. 멋지다 4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정말, 감사해요. 진짜 인정 인정. 정말 영광입니다. 아, 진짜, 아, 감사합니다. 아 제가 여기 아 너무 좋아했다. 죄송해요. 아 제가 요즘에 그런 게 있거든요. 이게 그 예전에 몰랐는데 갑자기 좀. 네네. 거울을 보고 왜 이렇게 그 좀 갑자기 좀 얼굴이 좀 나이가 든 것 같지 약간 이런 생각을 받았었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훌륭하십니다. 네, 지금 감사합니다. 너무 네. 정말 감사해요. 네, 인성 씨가 인성 씨. 네, 이유진님께서 네. 김인성 립밤 바르는 거 진짜 크크크크크크라고 하셨는데 립밤을 어떻게? 아 제가 립밤을 굉장히 많이 바르거든요 사실. 아, 촉촉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네, 사실 입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 중요하죠. 약간 오늘은 조금 섹시한 느낌이기 때문에. 약간. 아 표정이 잠깐만. 진짜 진짜 이러고 싫어요. 아 평소에도. 네. 아 그럼 인성 씨 혼자 계실 때도 이렇게. 혼자 계실 때도 사실 네.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뭐 이제 애니메이션 연습하고 혼자. 네네네. 뭐 오디오 보면 오디오로 어떻게 해볼까 이렇게 해보고 립밤도 바르시고. 그 립밤 한번 네. 다시 한번 바라달라고 제작진이 요청 들어왔어요. 그 보는 라디오로 클로즈업 해드린다고. 제가 부끄럽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팬들을 위해서. 자 갑니다. 진짜 예쁘다. 진짜 잘생겼다 진짜. 클로즈업 하니까 더 잘생겼는데. 여러분 아 촉촉해. 아 진짜 너무 싫어요. 이거 못 받아주겠어요. Do you want some lip balm? 아니 근데 네. 그 행위 자체는 약간 좀 그럴 수 있는데 클로즈업이 들어가니까 진짜 잘생겼어요. 진짜 잘생겼네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진짜 저는 클로즈업 하지 마세요. 자, 그 잠깐만 재윤 씨 읽어주세요. 네. 김소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노란 셔츠 너무 이뻐요 재윤 오빠 유유유유 병아리야 뭐야? 인간 병아리네 인간 병아리. 삐약삐약 한번 해줘요. 삐약삐약 한번 가면 아 네. 삐약삐약 해보겠습니다. 삐약삐약. 소금님 삐약삐약. 어지야 너무 싫어요. 왜 싫어요? 진짜 엄청 나구나. 근데 찬이는 네. 너무 많이 봐서 네. 뭐 거북이도 보고 병아리도 보고 아, 각도 보고 아, 거북이가 돼요? 거북이 거북이도 어떻게? 가능하죠. 거북이 한번 볼까요? 거북이 해보겠습니다. 네. 소금님 엉금 엉금. 와 오늘 컨디션 진짜 좋다. 아 오늘 좋은데요? 오늘 좋다 컨디션. 아 잘하네. 아닙니다. 잘하시네요. 자 이유정님 찬이 씨 읽어주세요. 네 이유정님께서 인간 복숭아 찬이 오늘 진짜 이쁘네요. 크크크크.
아 인간 어, 오늘은 찬 씨는 인간 복숭아네. 아 네, 제 복숭아 색상을 복숭아 네 옷을 입고 왔습니다. 아 복숭 복숭아도 있잖아요. 아 진짜로 어 잠깐 저 가슴이 복숭복숭한데요? 어 진짜 저는 피치피치해요 지금. 와 뭐야? 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찬 씨 가능한가요? 하나 둘 셋 해주세요. 네. 하나 둘 셋. 복숭 복숭. 와. 와 귀엽다. 진짜 귀엽다. 진짜 너무 진짜 귀여워요. 진짜 귀여워요. 아 진짜 너무 귀엽다. 자 우리 저희 약간 술 먹고 대화하는 거. 좋아요. 아 마지막 건 제가 읽을게요. 홍은지님께서 행자님이랑 인성님 닮았어요. 입꼬리 똑같아요 웃을 때. 오. 홍은지님 선물 드립니다. 오. 왜냐면 인성 씨 보고 아까 클로즈업 들어보고 들어왔잖아요. 네네. 속으로 어우 진짜 잘, 진짜 진심으로 아 진짜 죄송했는데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될게요. 제가 영광입니다. 네. 진짜로 제가 영광입니다. 머리도 약간 네. 저 옛날에 그런 머리 많이 했었는데 아 약간 혹시. 이런 흑발에 네. 흑발에 약간 좀 약간 찰랑찰랑한 느낌이잖아요. 아~ 많이 했었는데 아 너무 감사합니다. 어, 네 SF9 팬분들 저도 좀 잘 봐주세요. 네 영광입니다. 어, 제가 진짜. 욕하지 마세요. 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올 건데 이제 노래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복숭복숭. 네. 네 이번 노래는요 여름에 듣기 딱 좋은 저희 SF9의 여름 향기가 날 춤추게 해입니다. 듣고 올게요. 여름 향기가 날 춤추게 해. 에스에프9의 여름 향기가 날 춤추게 해 듣고 왔습니다. 후. 아 굉장히 신나네요. 예. Yeah. 어 제가 박수아님께서 영스의 우리 애들 고정 안 되나요? 아. 삐약삐약 복숭복숭 립밤 립밤. 아 전 아, 너무 좋죠. 아 근데 에스에프9 너무 바쁩니다. 아, 네. 수식어를 정해주셨네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어, 진짜 잘 어울리네. 잘로 약간 동방신기 형들 같은 아유. 네 글자 이름. 네 글자로. 네. 그 SF9과 지금 함께하고 있고요. 영스 가족들이 보내주신 질문들 한번 만나볼게요. 네. 아 인성 씨부터 한번 네. 읽어주세요. 5595님께서 방금 SNS에 올라온 스튜디오 오기 전에 너에게 난 나에게 넌 부른 노래를 들었는데요. 영스에서도 한번 불러주실 수 있나요? 어. 제발요. 간절합니다. 와. 간절하대요. 라고 하셨는데 그럼 짧게 제, 네 재윤 네, 씨가 한번 네, 부드럽게 네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 꿀님. 아니 너에게 난 해질녘 노을처럼 한 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소중했던 우리 부르던 나를 기억한 아니 너무 웃겨요 계속 아니, 계속해주세요 후회 없이 그림처럼 남아주기를 아, 아 맨날 진지하게 노래하거나 네. 네. 뭐 네. 진지하게 뭔가를 할 때 네. 항상 옆에서 네. 막 뭔가 자기 혼자 막 이래요. 아, 그렇죠. 아, 너무... 그거를 웃음을 못 찾겠어요, 진짜. 아 어떤 느낌인지 압니다. 진짜 네. 영화 속의 한 장면인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정말로. 아 그죠. 저도 약간 그랬어요. 네네. 그러니까 화음 놓고 화음 널려다가 아, 망칠까봐. 아, 네. 너무 좋았어요. 한번 해볼까요? 우리 다 같이 다 아세요? 찬 씨도 아세요? 네네 저도 압니다.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그냥 자기가 하나도 안 짜고 네. 그냥 생으로 그냥 날것 느낌이죠. 아, 네네. 라이브 느낌, 라이브 느낌적으로 느낌으로 네. 느낌으로 저 가사도 잘 모릅니다. 네, 네. 자 가겠습니다. 자, 네 가보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난 해질녘 노을처럼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소중했던 기억하며 후회 없이 그림처럼 남아주기를 좋아 좋아요. 아 좀 웃겨가지고 아, 무슨 느낌인지 아, 좋아요. 지금 많이 좋아들 하실 거예요. 듣고 계신 분들 그죠? 좋으시죠? 저희도 좋습니다. 아, 네. 네. 어, 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요. 네. 넘어가시죠. 네네네. 그렇습니다. 저는 네. 네 이주인님 인성 씨 어제 남자 아이돌 최초로 홈쇼핑 출연한 거 너무 잘 봤어요. 쇼호스트처럼 진행을 잘하는 인성 씨 덕분에 저도 홀린 듯이 결제를 했어요. 분명 처음 출연하는 홈쇼핑인데 어떻게 그렇게 긴장한 티 하나도 없이 진행을 잘할 수가 있는 건가요? 진짜 아니 어제 네네 어땠어요? 아 사실 홈쇼핑을 했는데 너무 떨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행히도 이제 쇼호스트 분들이 잘 도와주셔서 네네. 재밌게 하고 왔습니다. 사실 완판하셨습니까?
정말 감사하게도 저희가 이제 다 매진했습니다. 네, 아~ 매진을 하고 멋있게 돌아왔습니다. 아, SF9. 어제 그럼 인성 씨만 나가신 거예요? 아, 다 같이 나가. 다 같이. 아, 인성 씨가 좀 약간 네, 그 약간 형이 말을 엄청 멘트를. 많이 했어요. 네. 아, 잘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잘하시겠네요. 어제 네. 조금 입이 요동치더라고요. 아, 어제 조금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엄마가 좋아, 영수가 좋아, 이준영 스트리트. 죄송합니다. 그 일부러 듣지 원래 이거 안 듣는데 네 게스트 분들 나올 때 이렇게 목소리가 너무 듭니다. 좋으세요. 엄마가 좋아. 아, 정재형님, 찬희 씨 예전에 정용화 씨랑 복싱했다는 얘기 들은 적 있는데 요즘도 같이 하나요?라고 질문을 해주셨네요. 아, 네, 요즘에는 이제 밖에 이제 많이 나갈 수가 없어가지고 요즘엔 못 가고 있고 한창 이제. 용화 선배님께서 네네. 같이 하자고 하셔서 같이 몇 번 따라다닌 적이 있습니다. 아, 그 막 연락 막 자주 오죠. 심심하다고. 아, 네. 아니요 그렇게 자주 오시는 편 아닌데. 아, 네네. 네, 가끔씩 오시네요. 아, 그래요? 네. 그 심심한 이게 되게 심심한가봐요. 아, 복싱 잘해요? 둘 다 그럼 찬이 씨 얼마나 하셨어요? 저는 3번 했습니다. 3번? 네. 와, 3번? 진짜 얼마 안 했네요? 3번 했습니다. 아, 3번 따라가는데 그래도 칭찬 많이 받았어요. 아, 그래요? 진짜? 오, 그래도 복싱하는 사람들 진짜 빠르잖아요. 왜요? 네, 용화 씨가 복싱하는지 몰랐네요. 아, 용화 형은 진짜 잘하세요. 오, 네. 그런 거를 이제 얘기를 안 했거든요. 아, 그래요? 서핑하고 맨날 뭐 하와이 알로하 이러면서. 아, 네네. 네,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자, 좋습니다. 아, 김소리님께서 펜션 쪽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요즘 성수기가 시작되면서 엄청 바빠서 매일 야근을 하고 있어요. 힘낼 수 있게 SF9의 별을 따라 들려주세요 하셨네요. 저희는 SF9의 별을 따라 듣고 3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유난히 밝은 밤에 사랑의 별을 찾아 하나둘 별을 쫓아 혼자만 우리 함께하는 이 순간들을 밝은 미소로 가득 채울 거야 어두운 저녁 밤이 찾아온대도 자, 이준영 스트리트 3부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만나면 반갑준 영스 초대석 시간이고요. SF9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SF9에게 궁금한 점 하고 싶은 말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들고요. 고릴라 게시판은 공짜입니다. 3부에서는 멤버들에 대해 조금 더 세세하게 알 수 있는 TMI 질문을 한번 준비했는데요. 코너명은 인성 씨가 한번 외쳐주실까요? 네, 솔직 담백 릴레이 토크 SF9이 날 춤추게 해. 아, 와우, 잘한다. 자, 지금부터 앉은 순서대로 한 분씩 돌아가면서 질문을 드릴 건데요. 제한 시간은 1분. 초침이 끝나는 동시에 질문은 끝나고요. 네. 가장 마지막으로 대답한 사람이 벌칙을 받게 됩니다. 영수는 가발, 머리띠 등등 소품들이 아주 많은데 오우. 랜덤으로 뽑은 소품을 남은 초대석 시간 동안 써주시면 됩니다. 아, 대신 혼자 벌칙 받기에는 아쉬우니까 게임에 걸린 사람이 같이 벌칙 받고 싶은 멤버 한 명을 지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자, 초심 주세요. 긴장돼. 인성씨입니다. 네. 옆에 앉은 재윤씨의 오늘의 TMI 하나를 말해본다면? 재윤씨는 오늘 숙소에서 저랑 자다가 같이 일어나서 밥을 같이 맛있게 먹고 메이크업을 지우고 나와서 메이크업을 다시 받았습니다. 아, 진짜 TMI네요. 자, 재윤씨입니다. 네네. 옆에 앉은 찬이는 나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나에게 영원한 동생이자 친구이자 프렌드다. 빨리 하세요. 빨리 하세요. 찬이 씨입니다. 찬이 씨. 데뷔 초랑 비교했을 때 인성 씨의 변한 점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인성 형은 정말 변한 건 없지만 정말 실력적으로 많이 변했고 실력적으로 정말 초심 절대 변하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와우. 다시 인성 씨입니다. 최근 멤버들 전원이 모여서 먹었던 음식은? 아, 멤버들 전원이 모여서 제육 도시락 먹었습니다. 제육. 재윤 씨. 네. 외출할 때 휴대폰 빼고 내가 꼭 챙기는 물건은? 지갑. 빨리. 지갑. 없어요, 지금. 지갑이요.
찬이 씨입니다. 지갑을 찬이 씨가. 아. 아니 진짜 의도하려 한 건 아닌데. 지갑이 뭐예요 진짜. 생각을 하려고 하니까. 지갑. 아 왜냐면은 평소에 지갑을 세 개씩 들고 다녀요. 네. 그래서 지갑이라고. 월요일 지갑 있고 화요일 지갑 네. 있고 수요일 아~ 지갑 있어요. 어 인성 씨. 같이 벌칙 가고 싶으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자, 그 벌칙 받을 멤버 같이 아, 받고 싶은 멤버 찬이 씨 한번. 저는 뭐 당연히 재윤이 형. 아 네. 지갑. 네. 지갑도 또 브랜드별로 재윤 씨가 갖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축하해요. 네, 네. 재윤 씨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너무 영광입니다. 자, 대답해 주신 질문들은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짚어볼게요. 노래 나가는 동안 벌칙 받을 멤버들은 소품 골라주시고요. SF9의 비켜 듣고 올게요. My love. 길을 비춰 all day, all day, all day, all night. 길을 비춰 all day, all day, all night. 길을 비춰 all day, all day, all day. 자, 노래 듣고 왔고요. 네. 자, 소품을 착용했는데 보는 라디오를 네.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소감이 어떠신가요, 재윤 씨? 아, 너무 잘 어울린다. 너무 잘 어울려요. 일단 찬이가 이런 좋은 경험을 같이 하자고 해서 아.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게 이미지가 너무 달라진 것 같아요. 갑자기 새로운 사람인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저 나름 괜찮아요. 괜찮은 네. 것 같아요. 눈은 색깔이... 아 되게 외국 분 같아요 지금. 눈은 잘 보이죠? 아 눈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아 그래요? 염색 이 색깔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골랐는데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찬이 씨는 그 벌칙인데. 굉장히 귀여워요. 아, 너무 귀엽다. 아, 감사합니다. 진짜 찰떡이다. 같아요. 진짜 찰떡이다, 진짜. 이거는 진짜 벌칙이 아니고 응. 너무 귀여워. 저도 부러워요. 하고 싶어요, 진짜로. 그러니까요. 그러면 하나 하셔도 되는데. 갑자기. 아, 그 소품 어떤 기준인가요, 이게? 아, 저희가 네. 사전에 가위바위보를 했습니다. 네네. 가위바위보를 해서 네. 진 사람이 가발. 이긴 사람이 아~ 머리띠. 아하. 네. 그렇게 된 거구나. 네. 아니, 저는 재윤 씨가 다른 거 있을 때 가발을 고르시고 좀 흡족해 하시는 것 같아서. 아, 근데 생각보다 마음에 들어서. 아, 근데 약간 형 스타일이에요. 한번 길러볼까 아, 네. 생각도 들어요, 갑자기. 잘 어울려요. 진짜 머리 같아요. 오늘 옷 색깔이랑 같아요. 진짜 잘 맞아요. 와, 근데 진짜 머리 같죠, 이렇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대답해 주신 질문도 하나씩 짚어볼게요. 네. 아, 재윤의 오늘의 TMI가 오늘 숙소에서 같이 자다가 같이 밥 먹고 메이크업을 지웠다가 다시 받았다. 네네. 인성 씨가 말씀해 주셨네요. 저희가 사실 스케줄을 오전에 하고 왔는데 하고 이제 저희가 사실 숙소가 달라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재윤 씨 숙소에 가서 네. 같이 자다가 이제 같이 깨워서 제가 밥을 먹고 네. 재윤 씨가 메이크업을 지우겠다 했어요. 그래서 지우고 다시 받았습니다. 왜 지웠어요? 아 여기 뾰루지가 났는데 계속 가려가지고 여기만 좀 지웠다가 좀 쉬다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뾰루지가 뾰루뾰루 해질까봐 지워라 하고 네네. 해하고 이제 같이 샵 가서 네. 메이크업 열심히 받고 이렇게 영스트리트 왔습니다. 아 좋습니다. 진짜 아니 뾰루지 팁 말 안 하면 진짜 모르겠다. 아 네 여기 되게 귀엽게 나시네요 뾰루지도. 좀 뾰루지가 좀 귀엽게 나는 것 진짜 같긴. 진짜 이런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보고 있으면 너무 귀여워요. 여깄다. 맞아요. 그러니까요. 진짜로 진짜 귀여워요. 상큼해요. 깨물어주고 싶다. 아 고마워. 아 평소에 이런 말 잘 안 해주는데 아, 네. 너무 귀여워. 제가 영스트리트 나와서 이런 말 듣고 너무 행복하네요. 아. 좋습니다. 아 찬희는 나에게 어떤 존재라고 했을 때 영원한 동생이자 친구이자 프렌드다라고 네. 재윤 씨가 네. 친구이자 친구다라고 같은 말 아니에요? 같은 말. 네. 비슷한데 네. 일단 영원한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영원한 네 영원한 거 영원한 건 영원한이 포인트인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동생이자 친구이자 프렌드는 네. 동생 맞고 그 다음에 친구는 또 한국에서 친구고 프렌드는 이제 해외를 나갔을 때 아 프렌드 해외에 나갔을 때도 사실 동생 딱 나누던데 친구이자 약간 형이다 막 이런 네. 걸로 걸렸는데 네. 갑자기 프렌드가 입에서 튀어나와버려가지고 네. 네. 찬이가 되게 약간 되게 공감을 잘해줘요. 그래가지고 약간 네. 친구 같은 그런 느낌이 있지 않나. 되게 성숙해서 네. 공감을 네. 되게 잘해줍니다. 네. 아~ 공감 능력이 되게 공감공감하죠. 공감찬이에요.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김예리님께서 앞머리 때문에 재윤 오빠가 잘 안 보인다고 하는데 아이고. 느낌 있는데 살짝 올려 뒤로 가면 돼요.
오 좋아요. 어 좋습니다. 잘 보여 잘 보여. 자 데뷔 초랑 비교해봤을 때 인성이 변한 점은 실력적으로 많이 변했고 초심은 변하지 않았다. 아, 찬이 씨가 네. 아주 훌륭한 친구네요. 사실 실력적으로도 많이 안 변한 것 같은데. 대놓고 네. 대놓고 디스를. 네. 훌륭한 친구가 아니었군요. 네. 제가 어제 좀 혼냈습니다. 진짜요? 뭐라고요? 네. 춤 연습 좀 하라고. 근데 저 봤어요. 왜요? 목격했습니다. 혼내는 걸요? 네, 혼내는 거. 사실 네. 어제 좀 많이 울어가지고. 아 그래요? 사실 라이브 방송이라 좀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네. 사실 찬이한테 많이 혼났지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떻게 왜 뭐 어떤 일이 있었죠? 아니, 장난이고 인성 형이 찬이가 네. 일단 저보고 일단 엎드려 뻗치라고. 아 보통 그런 네. 얘기는 차 안에서 저희가 네.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사실 오늘 오는 네. 길에도 좀 혼냈어요. 네. 직캠 혼냈어요? 같은 걸 보면 네. 네. 이제 뭐 찬이는 저희 메인 댄서다 보니까 직캠 같은 걸 자주 보는데 네. 보다가 이제 친구가 되게 좀 못 넘어가겠다 하는 부분은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죠. 아 못 넘어가겠다 찬이 씨 딱 보고 네 엎드려. 네 바로 그래서 전에 일단 엎드려. 일단 형님 말씀 나오시기 전에 일단 엎드리고 있었거든요. 일단은 야 그랬어 네. 말도 안 나와요. 말도 이게 네. 약간 지금 피해를 입은 분이기 때문에 네. 인성 씨가. 아하 그렇군요. 이 선한 웃음 뒤에 그쵸. 아주 무서운 모습이 무서워요. 아 이거는 뭐 수습하지 말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최근 멤버들 전원이 모여서 먹었던 음식은 제육 도시락이라고 인성 씨가 네 사실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도시락을 자주 먹는데 네. 최근에 약간 저희끼리 느낌이 좀 맞았어요. 오늘은 고기 화끈하게 먹고 가자. 그래서 바로 제육 도시락 먹고 열심히 무대를 하고 네. 그러고 찬이한테 혼났습니다. 저는 제육 먹고 혼나면 또 진짜 그 슬픈 건데 그쵸. 지금 맛있게 먹었는데 그걸 제가 봤습니다. 제육 먹을 때는 안 혼냈고 네. 먹이고 먹을 때는 건드리면 안 돼서 그 이거 중 찬이 씨 기사가 떴는데 와 영스 SF9 찬이 나는 형들 끌어당기는 자석 야. 인성 X 채윤 귀여워 막내 사랑 귀엽지만 무서운 네. 막내 맞아요 사실 제가 한쪽 손을 여기 올리고 있었는데 네. 한쪽 손 밑에 떨고 있었어요 네네네네 찬이 씨 네 잘하겠습니다 제가 장난 이거 인성 형이 네. 진짜 많이 춤도 많이 들고 네 정말 초심은 변하지 않은 그런 진짜 착한 형입니다 네 인성 씨 실제로 터졌네요. 터졌네요. 예, 찬희 씨랑 많은 대화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끝나고 봐요. 예. 아 좋습니다. 그 외출할 때 휴대폰 빼고 내가 꼭 챙기는 물건은 지갑이라고 재윤 씨가. 아 네네네. 지갑. 네. 그 외출할 때 항상 지갑 세 개죠. 네네 지갑 세 개인데. 네. 제가 지갑이랑 휴대폰에 되게 네. 그 좀 예민한데 잠깐만요 지갑이랑 네. 휴대폰만 챙기자라는 주의라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잃어버려 상관없으니까 어허. 휴대폰이랑 지갑은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상관이 없어요? 아 상관없어요 아 진짜로? 네네 진짜로? 그런 마인드로 이거 거짓말이다 그 만약에 집을 잃어버렸어요 집을 잃어버릴 일은 없죠 만약에 집을 잃어버렸으면 지갑 있으니까 살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 재윤 씨는 지갑하고 휴대폰이고 네. 인성 씨 같은 경우에는 립밤 챙기실 거고 저는 정말 그죠? 지갑 이런 거 다 안 챙기고 립밤만 챙깁니다. 촉촉해야 되니까 정말로요. 네. 아 세상에 정말 좀비가 나타나서 네. 세상이 위험하더라도 네. 저는 립밤만 챙기겠습니다. 립밤으로 세상을 바꾸겠다. 아 립밤 광고 지금 잘 어울리겠네요. 아 너무 정말 감사한 기회가 온다면 그러니까 네. 찬이 씨는 그러면 뭐 챙길 것 같아요? 저는 핸드폰 안 챙기잖아요. 아무것도 안 챙길 거예요. 아 그래요? 자다가 끝날 거예요. 사실 저는 많이 안 챙기는 네. 편이어서 아 몸만 있으면 된다? 네 그래서 그냥 예. 아 끝나고 또 혼난단 말이야. 그러니까요 한신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시네. 미안. 끝나고 찬이한테 또 혼나겠네. 가발 썼잖아. 그러니까 되게 찬이 씨가 보통은 부정하잖아요. 부정 안 해. 맞아요. 그게 묻고 있어요. 막내인데 좋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그 이준영 쓸 때 SF9과 함께하고 있고요. 이번엔 영스 가족들의 실시간 질문들을 한번 만나볼게요. 재윤 씨 한번 네? 하겠습니다.
5352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재윤이 아직도 주량이 맥주 세모금인지 그러면서 요즘에도 셉구 단톡방에 오늘 술 마실 사람 하고 장난치는지 그런데 왜 룸메 영빈이 형과는 같이 안 마셔주는지 진짜 이 세 가지가 제일 궁금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거 좀 궁금하긴 하다. 저도요. 일단 맥주 세모금 주량이 일단 맥주 세모금은 네. 제가 최근에 술을 마신 적이 일단 없어서 음흠. 체크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조만간 마셔보고 네. 이게 맥주 어느 정도까지인지 한번 체킹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 네. 오케이. 그리고 다음 질문은 네. 오늘 술 마실 사람하고 장난치는지는 활동 전까지는 이런 장난 좀 자주 쳤어요. 진짜 자주 쳤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장난인 거죠. 네네네. 제가 심심하면 네. 좀 단톡방에 네. 장난을 좀 치는 편인데 이제 오늘 술 마실 사람 이렇게 제가 올리면 네. 항상 이제 답장이 와요. 진짜? 나 뭐 이렇게 멤버들이 답장이 오는데 네. 전 그게 너무 즐겁더라고요. 그게 왜 즐거운 거예요? 그냥 그렇게 네. 리액션이 나오는 게 전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나 이렇게 했을 때 그럼 마셔요? 저는 대답을 안 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지금 네. 재윤이 숙소에 누워 있어요. 네. 누워 있는데 오늘 느낌 좀 맞는 친구들 좀 찾습니다 이렇게 올려요. 네네네네. 그럼 저는 진짜로 네. 끝나고 같이 얘기하고 싶어서 재훈아 그럼 콜 이러면은 네. 전화를 해요. 네. 어디야 이러니까 형 나 사실 지금 침대에다 이러면서 왜 그러는 겁니까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요. 장난 아니에요. 진짜 맨날 이랬어요. 맨날. 진짜 알 수가 없네요. 네네네. 네. 궁금하다고 네. 보내주셨는데 저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궁금증이 풀리지가 않네요. 네. 그리고 영빈 형과는 영빈 형이랑은 안 마셔주는 게 아니라 사실 네. 영빈 형이 사실 술을 그렇게 네. 막 자주 마시는 편은 아니라서 그리고 영빈 형이 또 되게 좀 고독하게 그 쇼파에서 맥주 한 캔을 딱 따서 네. 되게 고독하게 마셔요. 그러니까, 사색을 즐기는. 그러니까 뭐 멤버들한테 같이 마실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네. 이렇게 마시고 있어요. 혼자. 네, 그래서 그 시간을 약간 존중해주고 싶어서 네, 뭔가 제가 끼면 사실 그게 감성 같아서 그럴 수 있죠. 네, 맞아. 형 즐길 거 즐기고 네네. 이제 나중에 뭔가 뭐 멤버들이랑 같이 마실 때 같이 마시곤 하죠. 이해가 가네요. 그렇지요. 네. 5352님 그 질문 그 궁금증이 풀렸으면 좋겠네요. 네. 자 노하나님께서 찬이는 아직도 일주일 정도 후에 답이 오나요? 안읽씹 찬이 이거는 정말 해명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이거는 저 이 자리에서 듣고 싶습니다. 아니 뭐 연락을 하면 답장 일주일 뒤에 와요? 제가 이게 또 썰이 하나가 있는데 네.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한 3월 달인가? 3월 한 8일에 제가 만약에 보냈으면 네. 3월 17일이 됐는데 일이 안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생방송 라이브 방송에서 네. 팬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래 그때 휴대폰을 봤는데 저쪽 방 가서 그때 읽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와야 이거는 진짜 어떻게 된 겁니까? 진짜 충격 먹었어요. 근데 이게 뭐 찬이 씨를 뭐 대변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네네. 약간 저랑 비슷한 스타일이에요. 찬이 씨가 네. 이게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요. 이 저는 저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네네. 저는 귀찮았어. 근데 그게 80%예요. 솔직하시네요 찬이 씨도. 그게 80%예요 사실. 네. 맞아요. 알았는데 마음속으로만 안 거예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그런 감정인가요, 찬 씨도? 저도 뭐 굳이 이거를 답할 필요가 있나. 와우. 그 해명할게. 정말 쓸데없는 거를 보내요. 갑자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저한테. 그래요? 네. 중요해요? 네. 뭐 밥 먹자. 네. 어디냐. 어디냐고 제가 자주 묻는데. 맞아요. 제가 카톡을 찬이한테도 그걸 알아서 네. 자주 하진 않아요. 왜냐면 어차피 씹힐 거. 어차피 일씹 될 거. 진짜 중요할 때만 보내자. 그래서 진짜 중요할 때 어디야 이런 거 보내는데
정말 고스란히 남아있더라고요. 아, 그리고 멤버들은 항상 같이 있으니까 사실 네. 저는 핸드폰을 잘 보진 않거든요. 그래서 얘기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러니까 재훈이 형이 이렇게 보내면은 한 5분 10분 뒤에 만나요 재훈이 형을. 아하. 그러면 또 같이 밥 먹으러 그때 얘기해서 가고 하면 되니까. 그렇죠. 사실 저희가 정말 죄송하고 저는 일단 엎드려 뻗치고 있겠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이거 끝나고 이거 큰일 날 것 같은데 오늘. 죄송합니다. 오늘 차 안에서 씨. 한번 뭐 얘기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진지하게 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와중에 이제 그 인성 씨랑 재윤 씨는 굉장히 심각한 표정인데 찬혜 네. 씨는 여유롭게 웃고 계신. 네. 아, 무섭습니다. 살기가 돋네요.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실수했다고 생각하고 네. 정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광고 듣는 동안 네. 그 혼나는 시간 한번 갖도록 네.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광고! 자, 저희는 광고 듣고 왔습니다. 노하나님께서 전화도 안 받는다며 찬이야! 야. 아... 하셨고요. 근데 약간 저는 이해해요. 이게 저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저도 전화 안 받거든요. 네. 이해는 되지만 저는 찬이 씨 정말 좋아해요. 네. 저는 찬이 씨 사랑합니다. 찬이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성 씨를? 아유, 저도 뭐 인성 형이 워낙 잘해주고 네. 착한 형이고 하니까 이따 봐요. 그 진짜 약간 게스트가 찬현 씨는 다른 그룹 같아요 지금. 뭔가 두 분이 약간 계속 주눅 들어 있는. 또 실수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무서워요. 모습이 참 인상적입니다. 아, 로운 씨까지 있었으면 더 재밌었을 것 같은데. 네, 아, 로운이 있으면 찰떡이죠. 아, 이게 지금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상이 안 갈 같은 그룹인데. 아, 근데 정말 분위기가 다릅니다. 약간. 정말 신기한 게 네. 같이 있으면은 또 아, 네. 왜. 같은 그룹이구나라고 하는지 같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 로우니까지 끼는 게 이렇게 네 명 보면 왜 네. 같은 그룹인지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같은 그룹이에요. 아, 맞아요 같은 그룹. 아, 박규리님께서 재윤 씨 곧 생일인데 멤버들에게 받고 싶은 어떤 선물이 있나요? 아, 근데 저는 막 생일 선물에 막 그렇게 막 원하는 편이 아니라서 카톡방에 막 남기잖아요. 아, 진짜 아니에요. 내 생일 언제 줄 거야? 그때 현찰로 달라고. 진짜 아니에요. 아, 현찰 좋죠. 아, 현찰 주면 좋은데 네. 막 굳이 제가 달라고는 안 하는 편이에요. 근데 주긴 하더라고요. 아, 현찰로? 네. 와, 대박이다. 이거 진짜 멋있다. 뭐, 치킨 사 먹으라고. 오. 보통 마트 형들이 많이 네. 그래요. 현찰로. 찬이한테도 많이 주고. 찬이한테는 평소에 좀 뭔 소리예요? 좀 드리죠. 주머니. 뭐 얼마 정도? 아, 저는 생일 선물 받은 적이 없어요. 형. 아, 그래요? 아, 또 왜 그러세요? 솔직히 아니, 누가 진짜야? 지금 뭐가 진짜야? 이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찬이 씨는 저한테 생일 선물이에요. 실수한 것 같네요. 또 실수했네요. 제 생일 선물 아닌가요? 제 생일 선물? 제 생일 재윤 씨는 끝났어요. 잠깐만 인사해 주세요. 빨리 인사해 주세요. 저희 영스트리트 너무 재밌었고요. 너무 재밌었고 다음에도 네. 더 맛있는 매력이래. 맛있는 매력 많이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전 선물 아무거나 다 괜찮고요. 그 SF9이면 저는 다 괜찮습니다. 아, 근데 지금 얘기 들어온 건데 천천히 얘기해도 된대요. 자, 찬이 씨 천천히. 일단 이렇게. 아, 왜 그러세요? 아, 노래 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찬이 씨. 아, 네, 이렇게 이준 선배님이랑 함께 이렇게 네.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너무 좋고 네. 형들이랑 또 오늘 또 이렇게 재밌는 추억 그리고 네. 재밌는 얘기 많이 하고 가는 것 같고 이렇게 정신없는 얘기 정말 재밌게 들어주신 맞아요. 청취자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는 SF9의 마이스토리 마이송 들려드리면서 세 분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